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황금. 자, 오늘은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주역이죠.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거의 아이언맨 감염내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자, 감염내과. 이 네 글자가 참 요상한 단어예요. 그쵸? 왜냐? 내과는 내과 전문인데, 감염내과라. 그러면 내과 전문인데, 그 감염에 특화된 내과 전문인가? 예, 맞습니다. 맞아요. 감염내과 의사가 뭔지부터 알기 전에, 어떻게 해야 감염내과 의사 타이틀을 달고 활동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또 들어갑니다. 입만 벌리면? 내과 의사가 되려면, 일단 의대 6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랑 필기를 모두 붙으면은, 뭐가 된다? 뭐다? 여러분들 다 같이, 뭐다? 자, 일반 의사겠죠? 일반 의사가 되고요. 거기서 아,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할래. 대학병원에 있을 만한 환자들을 공부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러 갑니다. 좀 더 전문 영역을 배우기 위해서 랭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입계를 하는 거죠. 인턴 1년을 열심히 모든 과를 돌면서 열심히 해요. 치이고 치다가 이제 인턴 수료증을 가진 일반 의사가 됩니다. 레지던트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 레지던트가 바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런 것처럼 과가 나눠지는 시기예요. 의대에서 과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의대에서는 다 배우고 의대에서는 하나만 배운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배운 다음에 이제 무슨 과를 조금 더 스페셜하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이 레지던트죠. 레지던트 롤로 따지면은 탑, 미드, 뭐 정글 이런 것처럼 포지션을 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과를 하겠다 하면은 서포트, 나는 서포트 장인이 될래, 서포트만 할래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과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게 돼서 지원을 해요. 경쟁이 있겠죠. 경쟁을 해서 내가 경쟁을 이기면은 내과 레지던트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과 레지던트를 대학병원에서 1년, 2년, 3년을 총 하게 되면은 3년을 하게 되고 내과 전문의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은 내과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내과는 뭔가 수술 안 하고 편해 보일 것 같지만 대학병원에서 내과는 신이에요. 신. 내과가 모든 걸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만큼은 신입니다. 예를 들어 뭐 무슨 일 터졌다, 환자 상태 안 좋다 그러면은 야! 의사 불러 의사! 에? 무슨 과요? 내과 밖 의사 더 있냐? 이런 우스갯소리 나올 정도로 내과는 진짜 의사 중 의사예요. 예전에도 짧은 영상으로 내과에 대해 설명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거 잠깐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거쳐서 내과 전문의가 됩니다. 아니 금닥터 선생님, 나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알고 싶은데 왜 자꾸 내과만 이야기해요? 오케이 나옵니다잉! 자, 내과 전문의를 따게 되면은 내과 세부 전문의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거 펠로우라고 하는데 남자는 군의관 3년 플러스 6주, 공중보건이 3년 플러스 4주를 열심히 군대를 갔다 오셔야 됩니다. 자, 다 끝나면은 이제 세부 전문의, 펠로우를 하게 됩니다. 어머나,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금닥터 영상에서 처음 보는 건데 거의 들어왔어요. 언제냐? 소아외과 할 때 들었죠? 외과 전문의를 딴 다음에 소아외과로 세부 전문의를 따야 소아외과가 되듯이 이것도 내과 전문의를 딴 다음에 감염내과라는 세부 전문 과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펠로우는 전문의 중에서도 세부 전문의예요. 롤로 따지면은 일단 서포트 장인에 등극을 했어. 여기까지 내과 전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감염내과가 되려면은 서포트 장인에서도 바드의 완전 바드 초고수, 우리나라 바드의 초고수인 느낌인 거지. 바드 장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한 과목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물론 서포트를 잘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바드라는 거에 미친 특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감염내과 의사가 많지 않은 거랑 살짝 맞물리게 됩니다. 자, 감염내과 일단은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감염병 을 해요. 당연하겠죠? 코로나 같은 감염병 있을 때는 아이언맨, 슈퍼맨처럼 등장을 해서 싹, 이거는 무슨 병, 이거는 무슨 병, 기가 막히게 병에 대해서 캐치를 해줍니다. 두 번째, 불명열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환자가 오면은, 열이 나는 환자가 오면은 어떤 게 감염이 돼서 열이 날 수도 있고 다른 원인에 대해서 열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열의 원인을 모르겠어. 감염내과 의사가 등장을 합니다. 등판을 해요. 그래서 열의 양상, 열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밤에만 올라가는지, 최대 몇 돈지, 해열제 반응하는지 등등, 이 사람이 어디 지역에 살았는지, 어디 여행 갔다 왔는지, 벌레 물린 자국 없는지, 혹시 다른 잔디나 이런 데 간데 없는지 전부 확인해서 열에 대한 원인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거의 천재 같은 느낌 나는 게 감염내과 의사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불명열의 원인을 찾는 거고요. 세 번째, 에이즈. 자, 이 에이즈를 담당하시는 분도 감염내과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감염병에 대해서 담당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주 거의 깨끗하죠.
좋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생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어떤 나라는 더럽고 설거지도 잘 안 하고 이런데 우리나라 식당도 봐봐요. 요새 우리 백종원 형 때문에 다들 식당들 깔끔하잖아요. 식자재도 굉장히 잘 보관이 되어 있고 냉장고라 이런 것도 잘 보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 좋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감염병에 대한 숫자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쯔쯔 가무시나 SFTS나 뭐 다른 것 병들이 아직은 좀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감염병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요. 당연히 결핵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일은 멋있게 하고 잘하지만 이 감염병 자체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걸린 사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염내과 선생님들 숫자가 아직은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불면혈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쭉 들어보니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일할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적겠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염병 자체가 창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해야 식중독 정도고 결핵 정도겠죠. 뭐 그대 외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 사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드문 일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한 병 자체가 발생하는 빈도가 작고 두 번째 어쨌든 뭐 불면혈 같은 원인을 모르는 열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가 온다면은 할 검사가 되게 많잖아요. CT도 찍고 피검사도 해야 되고 피검사도 기본적인 피검사가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좀 희귀병인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검사를 하려면은 대학병원급 좀 종합병원 큰 급에서 할 수 있잖아요. 원인을 모르는 열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섭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서는 담당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던져요. 그래서 감염내과 의사들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감염내과 숫자가 적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군대로 따지면 여러분 군대에도 장군 몇 명입니까? 장군은 몇 명 없고 제일 중요한 요직은 한 명, 두 명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많아도 선생님들은 각자 많아도 학생부장 선생님 한 명,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도 한 명, 교장도 한 명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감염내과 의사들은 무슨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면은 컨트롤 타워가 되는 부분은 이 감염내과 학회입니다. 학회고 각 병원에 있는 감염내과 의사들, 이 감염에 완전히 전문가인 사람들이 어떤 지침을 마련을 해서 딱 던져줘요. 그러면은 이 지침을 가지고 나머지 의사들이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은 문의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흉부외과 의사가 코로나 걸린 사람을 수술하려고 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처치를 하고 하면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잖아요. 그럼 감염내과 학회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각자 분업이 돼 있고요. 감염내과 선생님들은 지침을 마련해주고 나머지 의사들은 그 지침을 따라서 일반 진료를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감염병에 특화된 병원이 없긴 해요. 근데 감염내과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는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각 대학병원에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한 명 혹은 두 명 이상 다 있으니까 그분들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두세 분만 있어도 병원에서 나오는 원내 감염이나 다른 이런 감염병 대해서도 충분히 컨트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감염내과 의사 숫자가 뭐 그렇게 부족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대개 의사들은 감염내과 선생님한테 어떤 걸 물어보면은 감염내과 선생님이 지침을 내려주시고 그걸 따라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은 치료를 하죠. 예를 들어 이번에 코로나 같은 사건도 그랬어요. 환자가 너무 밀려오고 확진자나 접촉자가 밀려오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빨리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시고 공지를 내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도와준 드라이브 스루 맞죠? 이거를 이제 하신 분들이 감염내과 학회란 말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환자들 정말 밀려왔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검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감염내과 학회고 의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분들 덕분에 지금도 검사를 잘 하고 있죠. 왜냐면 방호복이 진짜 미칠 듯이 덥거든요.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더워요. 방호복을 굳이 입을 필요 없고 가운을 입어도 된다 뭐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의사들인데 의사가 자기 환자한테 옮기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호복을 입게 돼요. 감염내과 선생님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자기의 병원에서 코로나 방역도 하시고 코로나 지침도 내려주시고 혹시 다른 코로나가 아닌 다른 병으로 오는 환자들도 치료하고 불면혈 치료도 하고 병원에서 가끔 병원에서 퍼지는 원내 감염이 있어요. 원내 감염도 컨트롤 하시는 우리 감염내과 선생님들 항상 존경하고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계실 텐데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